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벌써 알아맞히신 분들은 알아맞히셨지요? 아직 삼색 버들나무, 화이트, 핑크, 셀릭스, 오색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삼색 버들나무는 버드나무과의 식나무로서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삼색 버들나무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오색, 삼색으로 화려한 예쁘게 키울 건가? 오리강산 야생화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삼색 버들나무 정원을 몇 그루를 심어 놨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큰 것은 열여섯 그루네요. 심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나무에는 물을 많이 주고, 어떤 나무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저희가, 삼색 버들나무는 1단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으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땅을 보면 촉촉하지 않죠? 근데 옆에 있는 삼색 버들나무 두 나무는 저희가 특별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을 거의 요즘에 날마다 주고 있어요. 봐보실래요? 깜짝 놀리실 거예요. 짜자잔! 너무 많이 틀리죠? 자,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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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많이 틀리시죠? 저도 놀래고 있어요. 관찰하는 저도. 자, 더 비계의 봉상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1단으로 키워서 줄기가 좀 길게 있고요. 한 나무는 짧게 봉실봉실 2층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2층으로 키우는 나무는 제가 날마다 물을 좋아했어요. 물을 좋아하는 삼색 버들나무니 물을 주면 꽃이 더 예쁘게 피지 않을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 자, 보시면 삼색 버들나무는 원래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가까이 봐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이 이렇게 여린 입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색깔을 핑크빛을 돌면서 색깔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물을 날마다 자주 주면 핑크빛 새순이 더 많이 돌까요? 안 돌까요? 하이트 핑크빛 새순이 더 많이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자, 보실까요? 이런 새순들이 올해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정말 많이 났죠? 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새순이 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런 색을 띠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비교해 드리면, 삼색 버들나무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날마다 물을 주면, 정말로 새 잎이 올라올 때는 날마다 물을 주면, 그 새순이, 여린 새순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정원, 꾸미기 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새순이 올라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이렇게 가지가 많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지금은 이 여린 순이 이제 초록으로 바뀝니다. 초록으로 바뀔 때는 그럴 때는 다또 전지 다듬어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자, 버드나무과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를 이렇게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두 개는 물을 주었고요. 저 끝에 있는 두 개는 물을 주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친구들은 물을 주지 않았고 키웠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풍성하니 키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낮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잔순이 많이 나지 않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낮은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순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도 땅이 이렇게 말라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연 비만 맞고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준 핑크빛이 하이트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 친구들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자주 준 친구랍니다. 그래서 하이트 핑크 셀릭스는 물을 자주 주면 더 하이트 핑크 톤으로 더 진하게 바뀐다. 쉽게 말하면 더 풍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에덴 목대로 수영을 잡아놔서 키운 나무들인데요. 에덴 목대 잡으실 때는 이렇게 이 지주대입니다. 이건 고추 나무 지주대인데 이렇게 잡아서 지금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커요. 울어도 잘 크지만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도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에덴 목대로 이렇게 쫙 잡아놓고 있고요. 하이트 핑크 셀릭스는 적용용으로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너무 좋지만 울타리형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울타리형을 어떻게 잡는지 가보실까요? 짜자잔! 짜자잔! 자, 보이시죠? 울타리형은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울타리형은 이렇게 가깝게 심어 놓고, 이렇게 가지가 너블너블하게 키우기도 하고요. 약간 손질도 해서 키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울타리형들은 이렇게 잡아주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는, 삽목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꽃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갔다가 바로 여기다 툭! 하고 꽂아 놓으면 잘 삽니다. 얼마든지 삽목을 늘릴 수 있는 게 하이트 핑크 셀릭스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짜자잔! 다시 왔습니다. 제가 왜 다시 왔냐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 편에, 제가 또 매일 물을 주고 이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음 편에 또 변화된 모습을 공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